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열매들이 익었습니다. 완전히 익으면 겉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요. 안쪽에 주황색의 과육이 보입니다. 네, 바로 노박동굴입니다. 이 노박동굴은 노박동굴과의 동굴식물입니다. 같은 노박동굴과의 나무로는 회임나무나 참빗살나무, 미역줄나무, 사철나무 등이 있습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새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중요합니다. 이 노박동굴은 낮은 산과들이나 민가 근처 등에 아주 흔합니다. 새들이 이 노박동굴 열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고 여기저기 배설을 해서 번식이 잘 됩니다. 찔레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좋아하는 식물은 약효도 좋습니다. 이 노박동굴은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모두 약성이 좋은 약재입니다. 네, 한방에서 줄기에 가지 말린 것을 남사 등, 뿌리 말린 것을 남사 등근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매와 잎도 약효가 좋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조금 맵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기름이 혈압 강화 작용이 강합니다. 실험 결과는 열매 기름을 과다 복용 시에는 심장 박동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유를 그렇게 많이 복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이 노박동굴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냉증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치료하며 몸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줄기나 뿌리, 열매 등 약재가 모두 양기를 북돋는 효능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음이증에 좋은 강증의 약재이고요. 여성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풍습을 제거하는 거풍습의 작용이 있어서 팔다리가 굳어지고 마비되는 증상,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뼈와 근육이 쑤시는 동통, 허리 다리의 통증, 생리통,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염증을 사기는 효과가 좋아서 각종 종기나 화농성 피부염, 장염, 치질, 이질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나 신경쇠약 등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네, 어리니까 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잎은 말려서 차로 이용합니다. 이 노박동굴 줄기나 뿌리 말린 약재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열매는 말려서 볶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하루에 0.5g씩 복용합니다. 이 노박동굴은 또한 당금주로 좋습니다. 줄기나 뿌리, 열매로 당금주를 만들어 하루에 한 잔씩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약재로 좋은 노박동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